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제목이 노베이스 탈출법이에요. 노베이스 탈출법. 사실 작년 요맘때 선생님이 또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그때 제목은 노베이스 성적 올린 건 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 이렇게 올렸다가 욕을 좀 먹었어요. 네가 뭔데 제일 잘한다 그래? 이러면서 막 저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되게 소심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막 미안해요. 막 이러고 막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N생들은 아마 좀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3들은 뭔 소리야 하는데 어쨌건. 근데 그러나. 그래.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제목을 조금 여러분한테 노멀하게 올렸지만 노베이스 수험생들, 수포자, 완포자, 수학 잘 못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기초부터 교과 개념부터 또 실전 개념까지 차근차근 밟아서 성적을 팍 올리게 해주는 거. 이건 정말 쌤이 제일 잘한다라고 내가 자부해. 쌤이 벌써 인강 11년 차더라고. 12년인가 11년 차더라고. 11년 동안 메가스터디 안에서 이렇게 건재하게 계속 여러분 앞에 강의하며 이렇게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베이스 수험생들 성적 올렸다라는 건 증명된 거고, 뭐 만약에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뭐 쌤 강의를 듣고 아 뭐야 저 자식 점수 하나도 안 올라 열아 짜증나 이랬으면 벌써 선생님은 없어졌겠죠. 근데 선생님은 매년 성장하고 매년 점점 잘 되고 있고 매년 많은 수험생들과 소통하며 아이들의 성적을 더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믿으셔도 돼. 알았어? 믿으셔도 돼. 자, 어쨌건 제목 자체가 노베이스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요걸 클릭한 수험생들은 노베이스인 수험생일 확률이 높겠죠. 수포자, 완포자, 뭐 노베이스. 뭐 어쨌건 겨울부터 뭔가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수학을 내가 되게 못하긴 해도 이번 11월 수능에 가서 정말 슈퍼 초대박을 터뜨려서 1등급 만점을 정말 받아서 의대를 갈 거야, 한의대 갈 거야, 치대 갈 거야, 약대 갈 거야, 아니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거야. 뭔가 목표는 이렇게 지금 거대했어. 근데 지금 이걸 어쨌건 클릭했다라는 건 지금 한 2월달, 2월 중순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 내가 수학을 처음에는 우악 다 죽었어 막 이러고 막 신나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한 거 맞나요? 자 이제 그 수험생들한테 제가 올바른 방향, 지름길을 지금부터 제시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성적 수직 상승한다. 알겠어? 내가 약속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는 공부.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어. 정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여러분이 볼 2024 수능 점수와 직결된 정말 점수를 올리는 그 공부를 하고 있니? 아니면 뭐 열심히는 해.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자습관에서 또는 뭐 독서실에서 뭐 스터디 카페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다 끝나고 밤에 딱 다 끝나고 공부가 끝나고 집에 이렇게 올 때 뭔가 뿌듯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했고 뭔가 내 안에 지식도 많이 들어갔고 내가 정말 이제 문제가 풀리고 이제 점수가 올라가 요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인강도 연락에 듣긴 들었고 현강도 가서 들었고 뭐 문제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뭐 하긴 한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이해도 잘 안 되고 문제도 안 풀리고 겨울의 나나 지금의 나나 딱히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러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수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야. 그치? 수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어쨌건 시험을 잘 보려는 거야. 그렇죠? 수학뿐만 아니야.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다 똑같은 얘기야. 나는 그 분야에 지금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2024 수능 자체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 얘기를 잠깐만 할게. 이렇게 하지 뭔가 이해가 딱 되더라고. 얘들아 이제 여러분 어쨌건 올해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갈 거고 그럼 내년에 이제 대학 다니다 보면 뭐 토익 시험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물어보자. 토익 시험 잘 보려면 영어 실력이 완전 뛰어나면 토익 시험 만점 받아? 아닐걸? 물론 어느 정도 영어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토익 시험 만점 받는 애가 진짜 막 외국인처럼 영어 확
막 엄청 잘하고 뭐 완벽해 영어? 아니. 반대로 정말 미국인들 데리다가 토익 시험 봐봐. 생각보다 점수 되게 낮게 나오는 거 알아? 뭐 점수 되게 못 봐도 예전에 한번 뭐 문제정 남자가 거기 뭐 타일런가 뭐 나와가지고 막 영어 문제 푸는데 못 풀잖아 걔가. 그치? 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공부하는 거야. 시험. 시험. 그럼 또 얘기도 해보자. 토익 시험을 그래 만점 받는 애가 있어. 걔 토익 만점이래. 어. 걔가 가서 토플 시험 보라 그러면 또 토플 바로 만점 나와? 아니. 같은 영어지만 그 시험에 맞게 그 방향에 맞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학교 내신도 똑같죠. 내가 어느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막 내신 완전 짱이었대. 근데 뭐 어디로 전학을 갔어. 어디 다른 학교로. 거기 가서 갑자기 중간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알아? 뭐 그러니까 잘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못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시험에 적응을 못한 거야. 그 학교 시험 문제에 적응을 못한 거라고.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그 시험 스타일이 있어. 거기에 적응하셔야 되거든.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나와. 그럼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그거에 맞게 막 준비해야 되거든.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어쨌건 지금 뭐야? 2024 수능을 준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 2024 수능 트렌드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해야지. 그게 뭐야? 시험을 잘 보는 공부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말할게. 요즘 트렌드를 여러분이 잘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 올바로 공부하려면 지금 근데 사실 그래. 메가캐스트를 듣고 있다는 건 우리 메가스터디 수험생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메가패스 안에서 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 수학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잘 듣고 계신 거죠? 그럼 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수학선생님들 너무너무 대단하고 좋으신 최고의 선생님이야. 진짜 이렇게 말할게. 전국에 계신 상위 0.0000 몇 퍼센트 선생님이야. 전국에 수학선생님 얼마나 많겠냐. 그렇지? 그중에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선생님이야. 2024 수능만 연구하는 선생님들이야. 나를 비롯해 다른 선생님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건 메가스터디 안에서 인터넷 강의를 지금 들으면서 수능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맞아. 그건 분명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뭐 여러분들 뭐 이제 강의를 좀 들어봤다면 뭐 실전 개념들. 실전 개념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 그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 개념을 2024 수능 트렌드에 맞게 실전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 개념이 적용되지? 이 개념이 어떻게 쓰였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공부하는 거잖아. 맞아? 여러분, 시험 성적을 올리는 올바른 방향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선생님, 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이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돼. 선생님이 시작할 때 내가 노베이스 성적 잘 올린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강의 스타일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쌤한테 강의 듣는 수험생들은 뭐 예를 들면 5등급, 6등급, 뭐 4등급, 뭐 한 3등급 뭐 거기 있는 수험생들이 엄청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1등급이고 만점인데 지금 현재는 5, 6등급이야. 근데 어쨌건 고3이 됐네. 또는 N수를 하네. 수능은 200 며칠 지금 남았네. 그렇다 그래서 나는 1등급 받을 거야. 나는 만점 받을 거야. 난 의대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친구 1등급 받고 만점 받는 애가 뭐하지? 야, 쟤 지금 저거 하네. 야, 쟤 지금 기출 보네. 야, 기출 거의 끝났대 쟤. 그래? 벌써 쟤 N제를 들어간대네.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지 1등급 받겠지 하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 학생이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얼마나 잘했겠니. 그치? 아기 때부터 걔는 정말 정말 열심히 수학을 엄청 탄탄한 기초와 함께 이렇게 말할게. 교과 개념. 여기 써야겠다. 교과 개념. 정말로 탄탄하게 다 적겠지. 그치? 교과서 순서에 맞게.
교과서가 왜 이 순서대로 있는지, 뭐 수학2라 그러면 왜 함수의 극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 나오고 적분 나오는지 그 순서에 잘 맞게 교과 개념을 탄탄하게 몇십 번은 했을걸? 그러고 이제 고3 돼서 이걸 실전적으로 적용하고 또 기출을 풀고 엔제까지 막 해나가는 과정들을 하며 더욱더 확고한 만점, 더 확고한 1등급을 다져나가는 거겠지. 근데 내 목표가 그거라고 거기에 바로 편승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험생이 엄청나게 많을걸?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멘붕이 약간 와서 오히려 수학을 놓고 아 뭔가 시작할 땐 되게 으악 하는 의지로 시작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떡하지? 나는 수학이 안 맞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힘들어하는 수험생 많죠. 그래서 쌤은 쌤 광고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쌤은 쌤 무불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에선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같이 다뤄줘요. 같이 할 거야. 같이. 왜냐면 우리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말이야 지금 교과 개념 아직 안 돼 있는 거 내가 다 알거든. 이런 말 하지만 지수로고 연산조차 좀 복잡해지면 버벅거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부터 잘 다져줘야 돼. 어쨌건 그래. 1등급 만점 받는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3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정말 열심히 하나씩 다지면서 탄탄하게 공부했던 이걸 압축해서 몇 달 안에 그 과정을 다 겪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한 방에 해야 된다고. 쌤이 그렇게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베이스 수험생 성적 올리는 거 잘한다고 자부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지금 노베이스인데 지금 막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시험을 잘 보는 공부하고 있니? 라고 했는데 아 뭐 그래 나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너무 어렵고 지금 멘붕 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환장하겠으면 늦지 않았으니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 쌤한테 와. 아, 왔다가 다시 가 그러면. 아, 그렇게 좋으면 왔다가 다시 가. 일단 와 잠깐. 잠깐이라도 왔다 가. 그건 대신 내가 완전히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이거. 그래서 와 하면서 진짜 내가 말한 것처럼 전교 1등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거쳐야 될 과정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방에 딱 할 수 있게 해줄게. 아, 그 다음 다시 가. 알았어? 어차피 맥아 패스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게. 알겠어? 응.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일단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여러분한테 좋은 혜택이야. 옛날엔 이런 거 없었잖아. 인강이 뭐가 좋은? 인강이 왜 좋아? 인강이 왜 이렇게 대단해? 그래, 시험을 잘 보는 공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한테 제시해주니까. 그치? 근데 제시는 해주되 여러분 수준에 맞는, 여러분 능력치에 맞는 그런 강의를 선택하는 건 중요할 것 같고 쌤이 정말 자신 있으니 쌤이랑 같이 하셔도 좋다. 다음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의만 완강하면 만점을 받니? 강의만 완강하면 만점을 받아? 애들이 이런 게 있어. 아, 뭐 봐봐. 옛날에도 그랬죠. 어느 학원에서 만점자가 나왔어. 와, 그 학원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야, 이 학원에 만점자 나왔대. 그럼 그 만점자도 있지만 그 외에 그 수많은 들러리들이 있어요. 응? 그 학원을 다녔다고 만점이 나온 거야가 그래, 그 학원을 다녀서 만점 나왔는데 잘 들어봐. 또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만점이 나왔대. 야, 어떤 선생님 그 강의 듣고 만점 나왔대. 우와 하면서 나도 만점 받았으니까 들어야지. 좋아. 근데 들어봐. 왜 이건 빼먹어? 그 학생은 말이야. 그 만점자 학생은. 물론 광고할 때는 여러분한테 홍보하면서 얘기해 줄 때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또 이 학원을 다니고 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내가 점수를 올려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광고는 하지만 그 안에 빠진 문구가 있어. 무슨 문구인지 알아? 그래. 내가 이 선생님에게 또 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름길을 제시받고 내가 이제 좀 전에 말한 그래 올바른 성적 올리는 진짜 공부 방법 또 공부 컨텐츠를 접해서 너무 좋았고 그걸 내가 들으면서 습득을 했는데 강의를 1시간 만약에 들었다면 내 스스로 100시간 이상 정도 혼자 공부했습니다.
요걸 애들이 빼먹어. 그거는 안 봐. 그건 외면해. 그리고 강의 들었대. 야, 저거 듣고 안 강했더니 우와, 저 사람 만점 됐대. 성적 올랐대. 야,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누가 서울대 못 가냐? 누가 의대 못 가냐? 아, 킬러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아, 킬러 강의 들으면 되지. 킬러 강의 딱 완강하면은 킬러 문제가 축축 풀려서 만점. 내 말 틀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게 말이 되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딱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강의 들어야 돼요? 내가 요 강의 들으면 점수가 얼마큼 올라요? 요 강의 듣고 어떻게 돼요?를 집착해. 근데 정작 만점 받고 1등급 받는 애들은 알아. 그래, 강의라는 건 정말 보조수단이고 나한테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고, 그걸 내가 딱 팁을 듣고 아 하고서 뭔가 깨달음이 있은 후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체화시켜서 점수가 수직 상승하는 거잖아. 그 과정은 강의 듣는 시간에 100배야, 100배. 어? 30배, 60배, 100배라고, 100배. 혹시 겨울부터 지금까지 맨날 강의만 주구장창 들으면서 이해도 안 되는 거, 어려워 죽겠는 거 필기하면서 이러고 있진 않았나요? 그 강의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무너무 좋은 강의지만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뭔가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여 했던 것 같아. 근데 정작 보면 막 진짜 잘하는 애야. 완전 짱. 뭔가 공감이 안 갔다는 건, 그래, 이거 아직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알았죠? 해줄게. 근데 이건 이러면 안 돼. 완강하면 만점?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봐봐. 학습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할 때. 학이 뭐예요? 배울 학자야. 배울 학. 그래, 배우는 거야. 강의를 듣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습이 뭐야? 익힐 습이야. 이게 익힐 습. 학습이라는 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선생님한테 학원 가서 뭐 강의를 듣고 막 배우고 그 다음에 습. 스스로 앉아서 익혀야 되는 거야. 익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습, 이 시간이 학, 배우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래, 아예 학습도 안 하기도 하지만 이 학습에서 학이 더 커지면, 강의만 주구장창 듣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알겠어? 않는다. 오케이? 응. 아이고, 잘못 눌렀네. 않는다. 알았어? 자, 근데 이런 건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서 공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겨울방학, 이제 2월달인데 2월, 3월 요 시즌은 조금 더 강의를 사실 좀 많이 들으면서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건 맞아. 왜? 올바른 방향을 배워나가야 되니까. 근데 자신의 위치에 맞고 수준에 맞는, 자기에게 정말로 잘 맞는,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 중요해. 알았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너무 강의만 듣나라는 거에 너무 좀 이렇게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았지? 지금은. 그러나 이건 있다. 뒤로 가면 갈수록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슨 시간이 올라가야 될까? 그래. 습이 더 올라가야지. 학은 떨어지고. 알았어? 그래야 올바로 가는 거야. 진짜 만점자 아이들이, 수능 만점자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맨날 학원 가가지고 강의 듣고 막 이러고 있었을까? 아닐걸? 절대 아닐걸? 뒤로 갈수록 뭔가 강의 시간이 더 올라간다라는 건 공부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알겠어? 자, 이제 미리 요건 얘기했어. 그럼 이제 하나 더. 쌤이 요전, 요 앞 캐스트에서도, 또 그 앞 캐스트에서도 몇 번 여러분한테 되게 강하게 얘기한 게 있어. 무슨 얘기를 하나 했었냐면, 얘들아, 일단 3월 모의고사가 3월 말에 있어요. 오늘부터 해서 한 40 며칠 정도 남았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40 며칠 정도 남은 요 시점에 여러분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3월 모의고사가 돼야 돼. 3월 학평. 내가 앞에 있는 캐스트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습관이 미리 포기하는 거야. 미리 포기하는 습관.
절대 끊어버려야 될 악습이야, 악습. 이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돼. 자기한테 조금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아닌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 탁. 그러면서 합리화를 해. 야, 너무 당연한 건데 수험생들이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대대적으로 무진장 중요해. 니네 3월 모의고사 날 대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3월 학평이야, 다. 실검이. 맞아? 그 정도로 검색량이 어마막지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국에서 다 어마막지하게 관심 갖는 거야. 3월 모의고사. 그 다음 6월 모의고사. 그 다음 9월 모의고사. 369 모의고사는 정말 정말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관심 갖는 진짜 중요한 모의고사야. 물론 3월 모의고사가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해도. 근데 3월 모의고사가 당연히 여러분 겨울에 처음 시작할 땐 3월 모의고사 대박 쳐야지 하는 마음 다 있었을 텐데 이제 한 40몇일 남았는데 어떻게 대박 칠 자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합류하면서 에이 3월 모의고사 뭐 교육청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나는 N수생인데 또는 나 고3이라도 뭐 3월 모의고사는 어차피 수능 아니 뭐 교육청이니까 뭐 이거 몰라도 돼. 에이 내 점수 아니야. 이러면서 혹시 미리 포기하고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앞에 캐스트에서 이런 말 했을 거야. 3월 모의고사 수학시험 범위가 수학원 수학2 전범위에다가 그 다음 선택과목 앞에 1단원 요만큼이거든.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수학원 수학2 선택과목 앞에 요만큼의 교과 개념 그래 실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교과 개념 한 번조차 끝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공부할 자격이 없다. 그만해라. 그렇지? 그만해라라고 말하고 싶어. 공부랑 안 맞는 거야. 너는 공부랑 안 맞는 거라고. 수학이랑 진짜 안 맞는 거야. 수학이 아니야. 그거 그냥 공부랑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나 어느 대학 이런 소리 하지 마. 자격 없어. 아무리 그래도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 진도를 한 번 안 끝내고 들어간다고? 옛날 내신 공부하고 이럴 때 내일 내신 시험인데 그 시험 범위까지 한 번을 끝까지 안 보고 들어가는 행동. 진짜 못된 행동이거든. 나쁜 행동이거든. 내가 말한 것처럼 미리 포기하는 습관이고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버릇이 되거든.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막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 똑똑해서? 아니? 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니야. 좋은 대학 안 나오는 애들도 머리 좋고 천재 같은 애들 되게 많아. 성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 알어? 다시 말하지만 내일이 시험이면 어쨌건 밤을 새서라도 그 진도 잘 보던 못 보던을 떠나서 끝까지 한번 보고 들어간 애야. 걔가 공부 잘하는 애야. 내신도 잘 따고 수능도 잘 보고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야. 걔네들이 좋은 대학에 간 거고 좋은 대학에 못 갔다라는 건 뭐냐면 내일이 시험인데 밤을 새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유혹에 넘어진 거야. 아유, 오늘 그러면서 다음 기말고사 잘 봐야지 뭐 이딴 소리 하고 그 놓은 거야.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세상에 진도를 끝까지 안 보고 가서 이러고 뭐 찍고 나오던지 뭐 이렇게 풀다 이러고 그리고 애들끼리 웃고 나쁜 사람. 알았어, 내가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참아 좀 말을 못하겠다. 어? 그거 지금 끊으셔야 돼. 그 악습을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자, 아직은 40몇일 남았어. 40몇일. 자, 요거 뭐냐면 선생님 그 게시판 가셔서 아니 선생님 질문 게시판 아니면 선생님 자료실 들어가시면 쌤이 요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요거 뭐냐면 계획표야. 제목 보지만 알지만 수학원 수학도 실전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3목까지는 끝냅시다. 해가지고 내가 요렇게 계획표를 좀 짜줬어. 여러분이 학 그다음 습 이렇게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게 복습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짜놨어. 무불개 가지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고 쌤한테 막 인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도 물론 여러분이 원래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 선생님과 누가 있다면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아 뭔가 멘붕이어서 아 이거 아닌가 하고선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 쌤한테 다시 와서 무불개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좀 한 방에 멋있게 한번 끝내봅시다. 알았죠? 지금부터 하면 그래도 여러분 3모 전까지 요거 조금만 더 속도를 내면 끝낼 수 있어. 알았어? 그리고 정말 끝내야 돼. 3모 전까지 수학원 수학2 교과 개념 실전 개념 선택과목 앞에 요만큼 그거 안 끝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그건 예의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야.
그래놓고 뭐 시험을 잘 보겠다, 좋은 대학을 가자. 좋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성실함의 문제고, 그 성실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뭘 해도 맨날 미리 포기하고 뭐 남 탓하고 맨날 뭐 이런 사람 돼. 그런 아저씨 아줌마 얼마나 많은데. 알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악습을 끊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 이 캐스트를 듣고 그래도 내가 좀 믿을만 하고 그래 김성원 한번 믿어보고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이 드시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자꾸 이것도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아이 쟤 뭐 와서 뭐 강자를 팔아먹네 뭐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할게. 메가 캐스트에 이거 쌤 추천 캐스트인데 쌤 추천 캐스트는 선생님의 강좌를 홍보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알았어? 나는 합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 강의 이렇게 자신 있고 니네 성적 올려줄 거라고 우리 메가패스 수험생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자신 있어서 광고하는 거야. 그래. 선생님 비열하게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가짜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야 김성원 무비 들은 데 성적 올랐다 막 이러고 아니면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런 거 슬쩍 밑에다 뭐 들어볼까요 말까 이러면서 나 이딴 짓 안 해. 이딴 짓 절대 안 해. 선생님 절대 그런 짓 안 해.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거 앞뒤가 사람이 어른이 같아야지. 그치? 니네 앞에서 되게 뭐 클린한 척 대단하게 착한 척 뒤에서는 뭐 나쁜 짓. 그런 사람한테 배우면 그런 사람 돼요. 알았어?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진짜 성실하게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인 인테그리티. 나중에 얘기할게.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 자, 앞 겉과 속이 똑같은 거. 이게 인테그리티거든. 인테그리티 정말 성실함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실제로는 겉과 속이 진짜 똑같은. 앞과 뒤가 똑같은 여러분한테. 그런 강의 또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나 노력하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 듣고 괜히 삐딱하게 뭐 광고하는 이러지 마. 아니 그건 듣지 마. 알았어?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난 합법적으로 제대로 여러분한테 난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찍은 거고 정말 자신 있고 또 노베이스 수험생들 중에 지금 되게 힘들어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 사람들 내가 구원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 진짜 인생 바꿔주고 싶어서 이 캐스트 찍은 거야. 알았어? 쌤 믿고 따라오면 그 인생 바뀔 거라고 나 확신하고 정말 자신 있다. 그런 사람 나랑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아시겠죠? 네, 정말 바꿔줄게. 알겠어? 오케이? 야,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선생님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불꽃 수학 김성. 선생님 제일 잘하는 게 니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 그거 끄집어다 빵 터뜨리는 거. 내 진짜 자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거니까 만들어줄 거니까 소위 노베이스 탈출시켜줄 거니까 한번 쌤 믿고 따라올 사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알았죠? 네. 그럼 여기까지 캐스트 찍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